네, 지금부터 동양대학교 최성애 총장 고발장 저희가 접수하기 전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국본 대표로 오늘 그 고발을 접수해 주신 개실장님께서 여러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할게요. 성명서. 동양대 총장 최성애는 대국민 사죄하고 총장직을 사퇴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자의 양심을 운운했던 최성애 동양대학교 총장의 학력 위조 의혹은 물론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전에 박사를 사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 총장은 조국 장관 부인이 재직하는 동양대학교 총장으로 그동안 동양대에서 수여된 상장, 표창장, 졸업장 등은 수여자가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애로 명기된 것만이 진본이란 주장을 해왔다. 즉, 나머지 교육학 박사가 빠진 증서들은 가짜 또는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조 장관의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기소되는데 결정적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후 본인에 대한 박사학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란 후 최 총장은 공식적 교육학 박사는 아니지만 단국대학교에서 명예교육학 박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각종 증서에 교육학 박사로 명기한 것은 잘못이 아니란 해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최 총장이 박사학위 논란에 대해 명예교육학 박사가 맞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식적으로 명예란 단어가 들어간 명예박사의 의미와 진짜 학위 박사의 의미는 천지 차이이다. 최성애 총장은 명예란 말을 뺐을 뿐이라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 본다. 동양대학교 총장 프로필에는 1978년 1월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수료라고 적혀 있다. 수료라는 말은 강의를 들은 청강생이란 말이고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즉 대학을 졸업한 학사가 아니라는 말이고 이 말은 최성애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란 말이다. 100번을 양보해서 최성애의 프로필을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 하여도 1995년 5월 워싱턴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동양대 학부 장관호에 있는 입학훈사에는 1994년 3월 4일자로 교육학 박사라고 적혀 있다. 1995년 5월에 워싱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박사를 딸 것을 이미 알고 1년 2개월 전에 박사를 사칭한 것인가? 더더욱 웃기는 것은 교육학 박사인데 왜 단국대에서 명예교육학 박사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말로는 워싱턴 주에는 카톨릭 대학이나 감리교 신학대학은 있어도 침례교 신학대학은 없다는 말이 나돈다. 프로필까지 허위로 작성해서 게시하는 자의 양심은 이미 사라졌다. 일반인도 최성애의 관련 기사를 보면서 고졸이라고 밝혀낼 지경인데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검사가 최성애의 진술을 들어보면 거짓이라는 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없이 기소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정치공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공학과는 상관없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 개국본 시민 고발단은 이에 동양대 총장 최성애를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발급 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검찰에 조국 장관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끼쳤고 이에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검찰에 혼선을 주어 검찰이 조국 부인에게 표창장 사문서 위조로 기소한 점에 대해 검찰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게 한 점, 최성애 총장이 검찰의 업무 방해를 지대하게 했다고 보며 이에 공무집행 방해죄와 더불어 국민을 기망하고 사기친 죄와 이런 차가 대학인들 정상적으로 운영했을까 하는 경험 측에 의거해 횡령 및 배임으로도 고발하는 바이다. 검찰은 조국의 가족에게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양대가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할 것이며 또한 국민들은 교육자도 아니면서 교육자인 척을 한 최성애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교육자 운운한 교활한 최성애 총장에게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며 즉각 총장직을 사퇴할 것을 명한다.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 예, 저희가 1호 개국본 시민고발단 1호 고발인은 동양대 총장 최성희지만 그 다음에는 이번 한 달 동안 이 기레기들의 책임없는 허위 정보를 실은 기사들, 2호 고발은 기레기들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기사 삭제하는 새끼들 다 보고 있어요. 예, 저희가 끝까지 저희는 저희가 한번 물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번째 고발자들은 기레기들. 예, 저희는 언론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사를 쓴 새끼들을 직접적으로 저희는 끝까지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예, 우리 카메라 기자분들. 네. 네, 꼭 좀 내보내 주세요. 여기서 민원전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찍어 보세요. 들어오지 마시고. 앞까지만. 예, 예. 거기 촬영 안 돼요. 예. 민원실까지 가는 거. 거기 계세요. 보여드릴게요. 예, 민원실 접수. 알았습니다. 다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저도 지금 하고 네, 나오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1호 우리 개국본 1호 고발자는 네. 최성애 총장. 예, 예. 다음은 개국본에서 기레기들 기사 삭제한 놈들 다 잡아서 네, 내일부터는 일주일 안에 연휴 지나고 기레기들 일단 한 대표적으로 3명만 악성 기사 쓴 놈들 3명 저희가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점심 먹으러 예, 제가 쏠게요. 예. 예, 예,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 2호 고발은 예, 기레기들입니다. 예, 개국본 한다면 한다. 예, 다음 편 예고를 해주시죠. 네, 다음 편 기레기 누굽니까? 아, 저 이거 비밀입니다. 아, 비밀. 기레기하는 순간 예, 기사를 더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아. 비밀, 비밀이다. 비밀이고 551보 551보 551보들 이웃 수는 이런 거 아니에요?